좀 약간 섬뜩하다는 느낌도 듭니다. 곽정이 그럼 우리는 우리 계획서에서 까마득하게 잊혀졌는데 솔직히 뭐 연주자제도 아니고 그의 딸이라 그래서 다시 정치 못할 것은 없지만 그분이 정치를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덕정의 후광 때문 아니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정치장학회 유산보다도 더 큰 게 저는 그 정치적 후광인 것 같아요. 그런 유산을 좀 어두운 기억에 좀 어두운 유산들을 갖고 정치라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황당한 것은 지금 MB 정권 파탄된 정책이 있는데 그 줄푸세 정책이죠. 사실 MB 정권은 사실 MB 이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없고요. 이분이 747 얘기를 했는데 그건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구호죠. 구호보고 실제로 경제 정책의 핵심을 이룬 게 박근혜 씨가 얘기했던 줄푸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세금 줄이고 부자들 세금 줄이고 그 다음에 규제들 다 풀고 대기업들 규제들 풀고 법질서 세운다라는 게 MB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? 부자들한테 감세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기업들이 몽땅 다 지방 지역 골목의 상권까지 다 장악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법질서를 세운다는 이유로 계속 탄압들 해오지 않았습니까? 사실 이 정책이 누구 것이냐면은 사실 줄푸세 정책 즉 박근혜 씨가 원조라고 보는데 요즘 또 색깔을 확 바꿨더라고요.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케인즈주의자에서 하이에크주의자에서 케인즈주의자로 확 바꿔가지고 좀 옷도 빨갱이가 됐어요. 예, 요즘 빨갱이가 돼가지고 좀 당혹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민주노동당도 주황색밖에 못 썼거든요. 아 여기 저 빨간 우리 입은 분들 많아요. 예, 네. 통합진보다도 보라색 쓰더라고요. 이분들 아주 과감하게 빨간색을 쓰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분들은 왜 색깔론에 안 빠집니까? 우리가 무슨 이렇게 좀 머리띠만 묶어도 다 빨갱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문화 전공이지 않습니까? 왜 박근혜가 빨간 옷 입으면 색깔론에 안 빠집니까?